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핵심 포인트 클럽 월드컵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엊그제 그 FIFA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표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첫째, 그 2026 북중미 월드컵 포맷이 확정이 됐어요. 원래 이제 뭐, 48개 팀 구성, 뭐 조별리그 뭐 구성 3개 팀으로 하냐, 네. 4개 팀으로 하냐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원래는 3개 팀씩 16개조로 네. 아, 생각만 해도 좀 이상하다. 네, 근데 그렇게 하면 편하긴 하죠. 32강전 꾸리기가 좀 와일드카드 이런 거 없이 그런데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네. 4개 팀 12개조로 네. 그렇죠. 네. 이게 3개 팀씩 16개조로 하면 FIFA에서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약간 마지막 경기 담합 내지는 뭐 조작 여지가 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상 경기 숫자 경기수 늘리려고 한 거죠. 네, 그거에 대한 명분이라고 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개 팀씩 16개조로 할 때보다 지금 4개 팀씩 12개조로 바뀌면서 경기 수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일단 사실, 조별리그 경기부터가 그렇죠. 많이 늘어났어요. 사실 48개국으로 확대한 것 자체가 네. 경기 수 중계권을 네. 돈 벌려고 한 거죠. 중계권료도 네. 높여 받을 수 있고 입장권 수익도 할 수 있고. 근데 다만 UEFA를 중심으로 이제 클럽 축구 쪽에서는 좋지 않죠. 이 대회 일정이 좀 길어지죠. 늘어나는 거를 원치 않고 선수들이 경기를 더 많이 뛰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간 좀 어중간하게 하면서 기존의 64경기, 기존의 64경기를 80경기로 늘렸었던 거였는데 이거를 다시 이번에 그 4개 팀씩 한 주에 묶어버리면서 104경기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네, 그러니까 이번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 비해서 40경기가 늘어난 거예요. 그 발표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좀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았지만 이제 클럽 월드컵이 공식적으로 런칭이 됩니다. 클럽 월드컵이 이제 월드컵이라는 이름답게 4년에 한 번씩 진행이 되고 첫 대회가 언제죠? 2025년 대회부터 네. 이 개편된 사항이 적용되는 걸로 네. 발표가 됐습니다. 티켓 배분이 어떻게 되죠? 이게 대륙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네. 아시아랑 북중미, 아프리카 이렇게 세 개 대륙에서는 네 팀 되게 깔끔합니다. 이거는 48개 팀이 아니고 32개 팀. 그렇죠. 네, 32개 팀. 지금 기존 월드컵 체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아, 북중미, 아프리카 세 개 대륙에서는 매년 대륙 대회 우승팀들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유럽은 12팀, 4년간 대회 우승팀에다가 이제 구단 상위 랭킹 8팀을 추가로 하고요. 저 구단 상위 랭킹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UEFA 같은 경우에도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제 클럽 랭킹 수 우리 이제 AFC 클럽 랭킹을 만들어서 그 순위에 따라서 이제 배정을 한다는 얘기고. 네. 그게 어떤 기준으로 할지는 이제 추후 확정한다고 했고요. 또 남미 같은 경우에는 6개 팀. 그러니까 4팀, 4시즌 우승팀 플러스 2팀이 되겠고요. 오세아니아는 한 팀인데 이게 네 개 대륙 우승팀 중에서 이제 가장 순위가 높은 팀 이렇게 한 팀이 올라가고 개최국 한 팀까지 해서 32개 팀이 올라가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남미는 그럼 여기가 2위겠네요, 숫자. 그렇죠, 네. 네, 그렇죠. 흥미롭긴 한데 UEFA랑 이게 잘 된 거겠지요? 가장 FIFA의 가장 큰 적은 UEFA니까. 네, 뭐 이야기를 해서 이제 발표를 했지 네. 않았을까요? 네. 네. 자, 일단 어쨌든 우리도 참가를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 저희가 또 이렇게 따로 말씀드린 건데 K리그 팀들도 참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네. AC 우승을 해야 나갈 수 네. 있는 거니까요. 현재 확정된 걸 보면 아시아에서는 2021년 우승팀인 네. 아릴랄. 알힐랄. 사실 이때 준우승팀이 포항이잖아요. 네. 근데 이 아릴랄은 이 대회 한번 우승을 해서 클럽 월드컵을 두 번 나가는 이번 지난 얼마 전에 열린 클럽 월드컵 때도 아리랄이 나갔었고 네. 그래서 결승까지 갔었죠. 네. 그럼 2025년 대회까지 나가게 되는. 아, 그 대회가 되게 꿀대회였네 그러면. 포항이 그때 사실 한 경기만 잡았어도 그 모든 상금을 다 누릴 수 있었는데 좀 아쉽게 됐죠. 그리고 네. 아프리카에서는 이집트에 있는 알하을리란 팀과 얼마 전에 이제 참가했었던 위다드 카사블랑카 모로코 팀에 참가하게 됐고요. 북중미에는 멕시코의 몬테레이, 미국의 시애틀 사운더스, 남미는 파우메이리아스. 플라멩고 둘 다 브라질 팀이고 네, 팔메이라스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그렇죠. 네. 유럽에서는 이제 첼시 2021년 대회 우승팀이고 작년 대회 우승팀은 레알 마드리드 두 개 팀이 현 시점 기준으로 이렇게가 참가가 확정된 팀입니다. 네. 일단 이게 K리그 팀들이 나갈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우승 아직 좀 기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ACL 우승 가능성도 있지만 이제 클럽 랭킹에서도 우리가 높은 순위를 네.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근래 2020년에도 K리그 팀이 우승을 했었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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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한 똑같은 팀이 여러 시즌을 우승한다거나 네.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클럽 상위 랭킹으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아시아는 4장밖에 없는데 클럽 상위 랭킹으로 넘어가려면 아릴랄이 이번에도 지금 결승에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아릴랄이 우라와를 꺾는다면 아릴랄 화이팅. 아릴랄 자리가 이제 클럽 상위 팀으로 네. 올라가면서
이제 우리나라 팀이 올라가게 될 수도 있겠죠. 아시아 랭킹을 보면은 알힐랄이 1위고 전북현대가 2위니까 네. 그렇게 되면 전북현대로 그렇죠. 네. 나갈 수 있는 거. 그렇죠. 그 랭킹이 좀 바뀔 수도 있긴 하지만 네. 기준이 현재 따라가냐 다르겠지만 네. 그런 네.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K리그 선수들이 레알 마드리드나 뭐 첼시나 뭐 팔메이라스나 이런 팀들 만난다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관심이 가지만 실질적으로도 굉장히 이게 네, 엄청나던데 규모가 이게 현실적인 부분이 이제 네. 뒤따르는 건데 상금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네. 사실 기존 클럽 월드컵만 하더라도 상금 규모가 이제 국내 리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는데 울산현대가 제가 알기로는 2020년 대회 때 나갔을 때 두 경기인가를 치르고 10억 이상 수익을 얻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K리그 우승 상금이 5억이잖아요. 두 경기 치르고 그보다 두 배 넘는 상금을 받았었는데 이게 이제 대회 규모가 커지면서 그게 확대될 수도 있다는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총 총상금이죠 지금 저기 적혀 있는 거는 네. 이런 매체에서 그렇죠. 인디펜던트 보도였는데 이게 네. 확정된 금액은 아닌데 뭐 1억 5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2,400억 정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번에 이제 조별 그 첼시가 이게 확정이 되면서 더선에서는 첼시가 이번 클럽 월드컵 참가를 하게 되면서 5천만 파운드로 받게 될 수도 있다. 저 우승하게 됐을 때인가? 아무튼 그렇죠. 최대로 했을 때. 근데 이게 뭐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상금은 절반 수준이니까 뭐 굉장히 좀 이렇게 크게 잡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상금 수십억? 우리나라 치면 뭐 수백억까지도 거의 지금 대표팀이 월드컵에 참가해서 받는 네. 기본적인 배당 정도를 받을 수 있다. 네, 받고 돌아올 수 있다. 재밌긴 하겠네요. 근데 이걸 그러면 시기적으로 2025년에 하니까 월드컵이 없는 해. 그렇죠. 그 대륙 대회들이 잘 없는 아시아 월드컵 직전에 아 월드컵 직전이니까 네, 그런 식으로 거의 뭐 저 대회는 중동 쪽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겠죠. 이번 대회는 뭐 중국 이야기도 있었던 거 있는 것 같고 2025년 대회는 아직 확정 중국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출입국 자유롭지 않지 않나요? 아직도 지금 많이 그래도 완화됐죠. 그리고 2025년이니까 이제 돈을 생각하면 중 그리고 개최국 쿼터가 한 자리 있잖아요. 네. 중국 구단이 그럼 한 개 팀이 개최국 쿼터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최해야겠네. 그러면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야, 그리고 저런 32개 팀이 한국에 온다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야, 오는 거니까 월드컵급인데 이거 진짜. 하지만 네, 첼시와 레알 마드리드 이것이 K잔디 이러면서 저렇게 되면은 네. 어쨌든 시즌제가 지금 아시아도 네. 이제는 춘제로 그 중동 쪽이 아니면 여름에 열릴 가능성도 되게 높겠네요. 그렇죠. 지금 월드컵처럼. 야, 근데 저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참 대단합니다. 이것도 이제 경기 수가 늘어나고. 그렇죠. 대회를 만드는 만큼 또 뭐 중계권료가 됐든 스폰서가 됐든 더 좀 가져오겠지만 참 피파가 돈 버는 머리는 진짜. 네, 그러니까 스포츠를 떠나서 모든 기관들 중에서 가장 이 상업적으로 잘 네,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좋고 나쁨을 떠나가지고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치러지게 되면 축구 팬들한테는 또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팀의 팬들은 좋죠. 약간 그렇죠. 월드컵 느낌으로. 네.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우리나라나 뭐 이런 팀들이 클럽 월드컵에 나간다고 해도 7개 팀이 기존에 나갔었거든요. 대륙별 우승 팀이랑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는 두 경기 정도 한 경기 치르고 거기서 패배해서 5-6위 결정전 한 경기 정도 치르는 정도였는데 만약 이렇게 개편이 되고 나면 일단 조별 리그만 해도 세 경기 치러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른 팀들과 이제 경쟁도 하고 세 경기를 치르니까 그만큼 수익금도 늘 거고 이러다가 16강에 올라가면 또 규모는 더 어마어마해지게 상금 규모가 늘어날 거고 그래서 굉장히 좀 지켜볼 만한 대회가 되지 않을까 즐길 만한 대회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활성화되면은 되게 군소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군소 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세계적으로 더 좀 이름값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희 네. 오늘 방송 제목에도 있지만 홍명보대 안첼로티 이런 게 성사가 되면 네. 울산현대 선수들이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 상대로 기량을 발휘하고 그럼 이제 더 주목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죠.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얘기거리도 많이 좀 만들어질 것 같고 사실 클럽 쪽으로 축구계의 흐름이 많이 좀 넘어왔잖아요.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그런 국가주의가 좀 약화가 되면서 그래서 이제 클럽 대회가 어떻게 보면 잘 자리를 잡으면 나중에는 월드컵을 잡아먹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팀 수도 훨씬 많고. 그렇죠. 네. 굉장히 좀 피파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그런 시도를 하는 게 아닌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